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네. 그 다른 게 아니고, 네. 혹시 그 제 차에, 네. 지금 R타입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 D타입까지 달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지금 사장님이 가솔린이잖아요. 네, 예. D타입까지 추가로 달 필요 없는데?
아, 추가로 갈 필요까지 없다고요? 네, 추가로 단다르면 뭐, 거기, 인터쿨러 라인이나 될 텐데. 아. 지금 그 상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좋아지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예, 다른 욕심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 그때 이제 디지털까지는 이제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못 들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내일 한번 김 대표랑 얘기해서, 달 네. 수 있으면 달까, 막 물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아, 예, 일단은 뭐, 지금 상태는 아직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근데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차량이 두 개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LPG 차량하고 이렇게 이 차인데, 원래 LPG 차량도 이렇게 연비가 좋아서, 이렇게, 원래 또 밟으면, 액체를 밟으면, 네. 밟은 만큼 그래도 약간 이제 그걸 하는데, 네. 오늘 딱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오히려 사장님 제품을 달고 나서 이렇게 밟았을 때, 더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그, 지금, 예. 네. 네. 오히려 그, 봐도 잘 밀어서 네.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LPG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지금 이 피부가 더 안 나간다. 네, 네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무겁게 나가. 차량 그게 뭐죠, 차종이? 그게 그 이제 뭐고 그 이름 생각 안 난다. 저번 그 기아차 그거 로치 이노베이션. 아, 예. 네. 예. 그 LPG 차량도 하나만 달아도 많이 좋아요. 그거는 D타임만 달아도 괜찮을까? 네, D타임만 달아도 괜찮아요. 아, 그 그러면 지름 크기만 재주시면 저희가 보내면 그때 받지만 그거 풀러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아, 그러면 뭐 사장님 굳이 뭐 여기는 달 필요 없다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LPG 차 그 차를 LPG 한번 달아보. 예, 그러니까 그 흡기관 있잖아요, 로체. 흡기관이 네. 이렇게 굴곡이진 모양이 보이게끔 그 사진을 분해되고 한번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그 풀르셔갖고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우리한테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주는 게 정확하죠. 아니면 뭐, 한 번 또 찾아가. 아, 뭐, 그러셔도 되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예. 천천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네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네네네. 오늘 더 달라졌어요. 오늘은 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출발점이 네네. 그때 장착했을 때보다는 더 빨라진 느낌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장거리 다니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지나가면서 제가 버스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쪽 지나갈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이쪽 지나갈 일 있으면 버스 가지고 오시라고요? 탄 아래요. 네네. 그거 하나 장착하고 싶어서. 네, 해보면 되죠. 예. 네. 그 아래 경이랑 제가 그걸 네. 모르니까. 아, 가지고 네. 오시면 우리가 제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모르니까 버스를 가지고 가려고 해. 그래도 되고. 예. 아마, 잠깐만요. 근데 버스를 갖고 가면 거기 세울 수가 없겠던데? 아니, 여기, 덤프트럭도 들어오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네. 아,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 아니라 바깥에서 하죠, 그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시기 전에 하루 전날 예약 전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장님 제가... 10만원 더 비싼 거 예. 아시죠? 버스 거니까 크니까 좀. 예, 예. 예 10만원 더 비싸요. 예. 아,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예, 알타이 40. 40만원. 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사장님, 네. 그거 제가 하루 전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일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그럼 갑자기 생겼을 때. 몇 시간 전에. 예, 그러셔도 돼요. 예.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내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사장님. 아, 오늘 놀랐어요. 오늘도 또 놀래고, 매일매일 지금, 제가 지금 출퇴근만 하는데, 네. 한 3km 밖에 안 되는데, 네. 냉간시에는 이렇게 차가 힘이 없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전에 이거 달기 전에는. 네네. 네. 근데 이거 달았을 때는 냉간시에도 그대로 나가더라, 이거, 저 아침에. 그러니까요. 네. 아, 좋아요. 좋은 제품 만들었죠, 저희.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승용차. 네네. 네. 제가 그 전기 그 열 안 받게 하는 거 이터 아이디 예. 예 그것도 예. 한번 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